애틀랜타를 다녀온 다음 주는 음식이 정말 풍부하죠. 오랜만에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그 두툼한 거 사가지고 돼지고기 수육해서 보쌈에 먹으려고요. 그리고 쌈무도 사왔고요. 바로바로 새우젓도 사왔습니다. 새우젓은 제가 자취할 때랑 그 초반에는 안 샀어요. 뭐 내가 큰 음식을 하겠나 싶어서. 근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새우젓이 필요할 때가 많더라고요. 주부의 이템, 새우젓을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반장도 샀고요. 언젠간 아마 다음 주쯤엔 두반장으로 진짜 마파두부로 해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큰맘 먹고 많이 샀는데요. 건새우도. 이게 건새우 같은 경우는 갈아서 쓸 수도 있고 이대로 볶아서도 쓰고 음식에 큰 맛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봤어요. 이번 주는 풍부해지겠죠? 이런 국물이 든건 조심해야 돼. 싱크대 위에서 잘 나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우젓. 껍질만 깠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새우젓. 보쌈을 먹기 위해서 칼을 갈겠습니다. 이게 저의 비법 양념장이 될 건데요. 이 양념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남편이랑 제가 정말 제가 만든 양념장을 좋아하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추장, 된장과 고추장은 2대1이에요. 2대1. 여기에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다진 마늘이나 그런 거는 비율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왜냐? 이 아이. 꿀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은 참기름. 아, 이통 진짜 초반에 따서 쓸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처럼 아마 고생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눌렀다가 떼질 때 벅해서 음식을 빵다 들어가거든요. 아, 이건 써보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이거는 초반에는 재수없어요, 그냥. 참기름 넣어주고 쉐깃쉐깃한 다음 여기에 깨를 넣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끝! 잘 삶아줬고요. 자르러 갑시다. 새우젓도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처음 먹어보는 명란젓을 이용해서 남편도 저도 명란젓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일단 둘다 비위가 약하고 이렇게 생긴 생명체? 죽은 거? 아무튼 안 먹어봤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집에 젓갈 있어도 안 먹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트 가서 애틀랜타 가가지고 처음에 시원마켓을 갔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8불이더라고요. 4개 정도 들었는데. 그래서 일단 패스하고, 생각보다 너무 비쌌어요. 너무 양이 적은데, 이렇게 양이 적은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메가마트를 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에 499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위에 3 for $10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무려 3개에 10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3팩을 사왔답니다. 명란젓부터 손질해 줄게요. 짠! 여기에 깔끔하게 담아뒀어요. 일단 생김새가 참 워낙 명란 파스타가 맛있다고 하니까 일단 사봤긴 했는데 부담스럽네요.
다른 부분 말고 칼 등으로 해줄 거예요. 비싼 거니? 아껴서. 전 이렇게 명란이 이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냄새가 되게 고소한데? 저는 비위가 약해서 알탕도 못 먹거든요. 저는 되게 싸게 산 편이긴 한데 한국에도 명란이 되게 비싼가 보. 되게 양이 많다. 짜잔. 일단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먹자. 단수장에 왔어요. 여기 밥을 고를 수 있나 봐요. 우리는 현미밥.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을 먹을 거예요. 남이 해준 한식이 먹고 싶어서. 내가 뭐였죠? 우거지 갈비탕이었나? 맛있겠다. 집에서 해먹기 어려우니까 우거지 갈비탕이랑 밥이랑. 남편은 순두부. 낙원에 왔어요. 여기는 아틀란타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 텐데 여기에 혹시나 떡쌈이 있는가. 떡쌈이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러 왔어요. 오늘 하나? 하니까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아? 오늘도 무료 쿠폰으로 트렌타 사이즈 핑크 드링크를 시켰어요. 내 사랑. 집 가는 길에 매번 지나치다가 보던 핑거 아울렛에 들어왔어요. 여기는 70개 이상의 브랜드들이 있어서 뭐 딱히 살 건 없는데 어떻게 생겼나 어떤 게 있나 보러 왔어요. 바닐라 슈가. 이거 향이 진짜 좋아요.